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와 마감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상황부터 다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전장만 하더라도 전일 미국의 FOMC 의사록이 생각보다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이슈가 많았죠. 엔비디아 실적도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, 물론 2분기 전망치는 좀 하향되었지만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, 그리고 미국의 FOMC 의사록 역시 뭐 예견된 수준 정도였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,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졌습니다. 특히나 오늘 시장 수급도 오전에는 마찬가지였는데요.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대로 좀 들어오고, 그다음에 개인들이 매도, 그다음에 기관들도 매수세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오후장에서는 좀 급격하게 좀 변화되는 모습들인데요. 물론 오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지만, 그것이 실질적인 영향이었다라면 오전장에 아마 좀 하락 전환을 했을 겁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후장이 접어들면서 시장이 좀 약세 전환된 원인들을 좀 따져본다라면, 사실 현물에서는 큰 수급이 변화는 많지는 않습니다. 물론 매도였던 개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, 매수였던 외국인 수급이 소폭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하향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수급이지만, 특징적인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선물 시장입니다.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3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3천억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물 시장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 전환을 하고, 그다음에 오늘 홍콩 항셍 지수와 일본 증시가 좀 약세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모습이고요.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좀 과도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요인들을 살펴보신다면 오늘 선물 코스피 200 기준에서 35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받고 좀 조정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랜드플래시 쪽의 점유율이 감소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6%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선물시장과 코스피지수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. 그럼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 선정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요. 그래도 오늘 좀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약세 구간이 놓여 있지만 중소형 반도체 쪽은 좀 관심을 그래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뭐 SK하이닉스의 랜드플래시 점유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좀 증가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네. 메모리 반도체와 모바일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좀 중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철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6억으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발표됐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서 단기 반등권을 노려가는 전략들로 피델릭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피델릭스 반도체 쪽 중소형주를 좀 뽑아주셨습니다. 오늘장은 1.9%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.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또 유입이 되고 있네요.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